금일 제375회 정례에 대주세요. 주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은희 김호경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교와 가정 간의 일정 교육의 강조를 높이기 위한 밥상머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에게 밥의 의미는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 먹은 자는 무릎으로 아무리 묻기도 하고 원장으로 밥 한번 먹자고 인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가족을 뜻하는 식구라는 단어 속에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인연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밥상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족이 오붓하게 모여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인성 예절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적까지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밥상머리 교육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높이며 이해력과 사고력을 올릴 수 있는 외계장이며 인성 교육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방으로서 인성교육을 답으로 내놓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초중고등학교 전반적인 학생의 인성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응답이 45.9%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좋은 인성을 갖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정이 62.8%, 친구가 14.4%, 학교가 13.5% 등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러한 교육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교육은 모든 학급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학생의 인성과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3년도 교육적쟁 방향에서 모여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1990년대 인성교육 담론이 교육현장에서 구체화된 이래로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이 국가를 통과하여 인성교육을 의미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2015년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을 통해서 부모, 자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주제로 한 밥상머리 교육 자료를 세부 추진 방향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통해서 예절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밥상머리 교육을 민간협력의 형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서 사교육 과외로 인한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줄어들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인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근로시간 휴가권 보장, 가족돌봄 휴직제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서 대부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유럽에서는 70에서 80%가 시행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28%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첫째 노벨 수상자는 21%, 전 세계 부자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교육이 바로 우리나라 밥상머리 교육과 유사한 하브르가 교육이 본래 유대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들 합니다. 사회적 사회를 이루는 조성이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장차 사회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습관을 형성하고 배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의 협조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행복한 학교 생활은 물론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로 소통과 교육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인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을 일깨우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등 일련의 사건들이 예방되어 더 이상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에서는 교육이 가정까지 이어져 가족을 이룰 수 있는 밥상머리 교육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정책에도
삭제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상 5분 자유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